가성비만 가져왔습니다. 새해 첫 70% 기획전 최대 할인 상품 7가지. 첫 번째, 스마트폰 셀카 촬영할 때 전화기가 작아 촬영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셀카를 안정적으로 찍도록 도와주는 울란지 셀카 핸들 그립 제품입니다. 아이폰과 블루투스 연결 방식으로 작동하는 제품이고요. 흔들림 방지, 안정적인 모바일 촬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 손 그립 형태로 작동하기가 쉽고요. 블루투스 원격 제어를 통해 순간 촬영이 한층 더 쉬워집니다. 또한 렌즈캡이 거울로 변해 화장을 하거나 얼굴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슈 확장 단자를 제공해 마이크나 미니 라이트 등 다양한 추가 액세서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립 부분에는 케이블을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아이폰 거치대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셔터 버튼 부분이 분리되어 원격 무선 촬영도 가능한 울란지 셀카 핸들 그립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형태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해주는 제품들은 많은데요. 이 제품은 더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1.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날씨, 기압, 온도, 풍속, 도시, 국가지역, 실외 온도 및 습도를 작은 화면에서 모두 표현을 하고 있고 GIF 파일을 업로드하여 화면에서 띄울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표현하는 단위가 다른데 기본 미터 단위뿐만 아니라 화씨와 섭씨 표현까지도 가능합니다. 국내 날씨 단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5V DC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고 5가지 컬러 중 선택이 가능하고요. 깜찍하고 작은 크기의 제품에서 이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뿌려줍니다. 또한 모든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100%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크기에서 온습도까지 표현되어 실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 LED 날씨 온습도계입니다. 세 번째,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보다는 휴대성과 이동성까지 고려한 제품들을 주로 구입하는데요. 안 그러면 집안용, 외출용, 여행용 각각 따라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휴대용 미니 의류 스팀 다리미입니다. 핸드헬드 제품으로 휴대성도 좋고 여행 다닐 때 가볍게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스팀 다리미입니다. 건식과 습식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눈을 꽉 채웠을 때 최대 2개의 셔츠를 다림질할 수 있습니다. 170도 고온 스팀이 가능하고 미세 워터 미스트를 통해 보습 다림질도 가능하고요. 스팀으로 다림질을 하기에 박테리아나 세균들을 제거할 수 있고요. 바닷면은 티타늄 패널로 되어 있어 부드러운 스팀 다림질이 가능하고 다림질 영역이 휴대성 제품을 고려해도 넓은 편이라 효율성은 좋아 보입니다. 또한 하단에 실리콘 다림질 패드를 사용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되어 있는 요소까지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휴대용 스팀 다리미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멋지게 생긴 줄자 보셨나요? 델리 공구 제품들이 일반적인 공구 제품들의 디자인과는 달리 한층 멋스럽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은데요. 집에서 많이 이용하는 줄자입니다. 해당 제품은 3m와 5m 제품으로 선택하여 구입이 가능하고요. 저가형 줄자와 달리 디자인 자체도 고급스러운 데다 블랙 스틸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재질 자체도 고급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제품입니다. 일단 제품 자체도 가벼워 사용하기에도 편할 뿐만 아니라 다이소에서 저가형 줄자를 써보셨음 알겠지만 줄자 고정도 안되고 덩치만 크고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것과는 확실히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제품답게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외에도 망치나 플라이어, 드라이버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우니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델리 공구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대부분 멀티탭들은 크기도 큰데다가 집안에서 사용할 때 벽 콘센트에 연결해 바닥에 내려두거나 보이지 않는 공간에 숨겨놓고 사용하기 마련인데요. 바로 벽 콘센트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벽 콘센트용 멀티탭들은 다양하지 못하더군요. 이 제품은 작은 크기의 벽 콘센트에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품에 따라 소켓과 USB 단자의 개수가 다양한데요.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총 3개의 AC 단자와 3개의 USB 단자, 1개의 Type-C 단자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크기도 벽 콘센트 단자 하나에 딱 맞는 크기로 벽에서 바로 USB 충전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최대 4000W 출력을 보여주고 USB 단자는 5V 2.4A, Type-C 포트는 5V 3A로 작동을 합니다. 집에서도 효율성이 좋지만 여행이나 출장 가서도 휴대가 간편하고 자가 활용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개의 디자인 형태로 되어 있어 원하는 모양으로 구입하시기 바랄게요. 여섯 번째, 저처럼 요리를 할 줄 모르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디지털 측정 저울 수저인데요. 양념과 소스를 얼마나 넣으라는 요리 영상들을 따라하다 보면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제품은 수저에 디지털 측정 LCD가 달려 있어 소금이나 설탕 등 각종 요리 재료를 수저에 담아 놓으면 바로 용량이 측정되기 때문에 요리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드는 분들에겐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요리용 전자저울을 사용하곤 하는데 매번 그릇에 담아 용량을 측정해야 하는데요. 그마저도 요리용 전자저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리에 진심인 분들이기에 저처럼 요리 초보자들에겐
당연히 요리용 전자저울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울 측정 수저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활용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일곱 번째, 요리에 취미가 없다 보니 당연히 칼질도 어설플 수밖에 없더군요. 그나마 자주 먹는 요리 중에 대파 정도는 꾸준히 다양한 요리에 넣고 사용하는데요. 대부분 잘게 썰어 놓아 보관을 해서 볶음밥이나 향을 내거나 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 일일이 구입해서 씻고 잘라놓는 것에 잘게 잘라두어 보관하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얇게 칼질이 어려운 저에게는 딱 이런 가위가 필요합니다. 사단 절단 가위로 한 번에 내토막을 내주기 때문에 일일이 칼질을 하지 않고 가위로 쑥딱 하는 것만으로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기 때문에 한결 쉽게 재료를 만들 수가 있고요. 대파뿐만 아니라 김가루를 만든다거나 잘게 잘라서 사용해야 하는 요리가 있다면 바로 이런 샐러드 가위를 활용하면 한층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가성비 새해 첫 70% 기획전 할인 상품 7가지였습니다. 해당 영상에 소개된 제품은 본문 하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verybody sing that shit.